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트라이브 한국 ASM 대표 김범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ASM 소개해드리는 이제 날인데, 산실바들님 ASM을 통해서 아마존에서 비즈니스를 잘 하고 계시는 저희 수강생분을 모시고 어떻게 잘 했는지, 또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관련돼서 인터뷰를 이제 하는 시간을 받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청주에서 올라와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도와주셔서 휴일인데 도와주셔서 제가 미국 시애틀에서 아마존 본사에 잠깐 갔다가 스타벅스 1호점이 시애틀에 그 파이크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만 파는 그 스타벅스 1호점 파이크 크롬 텀블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4월에 가입해서 7기로 가입해서 지금 1년 가까이 셀링하고 있고요. 카페에서 쌀집아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옆에 지금 좀 바쁘신 분은 저희 이제 그 카페에서 가장 많이 저희 수강생분들이 애로사항이 이제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주축에서 도움을 주시고 있는 이제 한성민 교육 디렉터님이신데요.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ASM, 저는 4기이고요. 예전에 가입해서 저도 ASM 하다가 기회가 돼서 지금 같이 한국 ASM, 어메이징 셀링 머신에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저도 4기이고, 4기에서 이제 한성민 디렉터님 만나서 같이 한국에서 ASM 커뮤니티 꾸려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스크린샷을 한번 보고 제가 ASM에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동안 답변을 해주시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질문창에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 이제 카페 닉네임 쌀집아들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아마존 시장에서 나만의 브랜드로 지속적인 고수익을 내는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이 ASM인데요. 네, ASM 기본 전략. 모든 비즈니스가 마찬가지겠지만 ASM에서 간략한 원리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ASM에서는 아마존에서 판매할 상품을 잘 찾습니다. 네, 보통 상품을 찾을 때 유니크하게 기존에 없는 상품을 찾는 게 아니라 아마존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찾습니다. 시장성이 일단 있는, 자금 흐름이 있는 상품을 골라서 내 브랜드로 만들어서 들어가서 그 시장을 먹는 이제 구조의 전략인데요. 상품을 선택하고 믿을 수 있는 공급자에게 좋은 가격으로 아이템을 소싱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 있으면 아마존에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아마존에 이제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이미지라든지 이제 뭐 제목, 그 다음에 특장점이라든지 블랙 포인트, 디스크립션 이런 것들을 해서 고객들이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구매자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단계, 보통 이제 아마존 안에서 하는 PPC, 그 다음 아마존 밖에서 하는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아마존 밖에 있는 고객을 내 상품 페이지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매출을 더 극대화시키는 이런 전략으로. 그래서 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다시 상품으로 돌아가서 연관이 있는 아이템을 다시 런칭해서 이제 이 반복적인 어떤 이런 구조로 비즈니스가 진행되게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1인이서 할수 있는 장점이 있죠. 1인이서 일단 한번 상품 골랐고 소싱한 상황에서 리스팅 최적화 해놓으면 아마존에 이제 FBA라고 하는 물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상담과 이제 배송을 자동화시킬 수 있고, 또 홍보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서드파티 툴들을 잘 활용을 해서 자동화시켜서
이렇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ASM인데요. 상품 선정부터 해서 어떻게 홍보까지 진행하고 계신지 이제 설치관장님 그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설치관장님께서 선택하신 카테고리이고요. 이제 오른쪽이 설치관 아드님의 최근 매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소싱을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품 선정. 네, 제품 선정이죠. 제품 선정을 어떠한 경위로 하시게 되셨는지. 물론 이제 ASM 강의를 들으시고 따라오시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조건을 제시를 해주는데 그 조건에 맞춰서 아마존에서 구매력 있는 상품을 계속 이제 서칭을 하시다 보면 본인들이 이제 가장 주변에서 알고 있던 그리고 좋아하던 그런 카테고리의 상품군들을 계속 보시게 될 텐데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시고 저 역시도 이제 지금 애완용품을 팔고 있는데 그 저는 강아지를 원래 계속 키우고 있었고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 카테고리를 먼저 좀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서칭을 계속 하다가 이제 ASM 조건에 맞는 상품을 이제 찾게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소싱을 시작했습니다. 네, 상품 이제 선택하시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소싱 부분 넘어가기 전에 네. 조금 더 자세한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원래 집 하시는 일이 어떤 네. 것인지 네. 저는 그 병원에서 방사검사로 근무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이게 그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그 1인이 이제 비즈니스를 좀 운영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장점이라서 직업을 갖고 같이 병행함에도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부담이 좀 적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비즈니스를 같이 운영하면서 나중에 이제 만약에 좀 더 매출이 더 나고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템을 그러면 애견 용품을 네. 지금 고르셨고 강아지를 키우셨고 네. 그다음에 강아지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애견 용품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 애견용품을 ASM 기준에 맞춰서 뭐 무게부터 가격, 레인지 이런 것들을 그 기준에 맞춰서 소싱하신 게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조건에 이제 계속 부합하는 상품만 찾다 보니까 조금 좁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물론 ASM 시스템에 반드시 맞춰서 했지만 이제 제가 그 좋아하던 그런 부류들의 상품 중에 이제 좋지 않은 그 악평들을 좀 모아보니 그 일률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상품을 내놓으면 반드시 튜닝을 했기 때문에 훨씬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계속 중점적으로 해서 상품을 소싱하고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네, 공급업자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제품을 본인의 이제 브랜드 로고를 받아서 이제 제작을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상품을 그대로 알리바바나 이런 데서 로고만 바꿔서 소싱하신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있는 제품의 단점을 바꿔서 소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중국에 있는 공급업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제품을 커스터마이즈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나요? 일단 그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언어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튜닝을 하고 싶은 부분을 100% 어필하는 것들이 좀 쉽지가 않아서 그 부분들이 처음에 많이 두려웠었는데 마케팅 트라이브에서 제공해주는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이제 차이나 컨시어지라는 그런 혜택들이 있어서 저는 그쪽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는 부분은 확실하게 맡기고 다른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차이나 컨시어지를 저는 이용해서 아주 좀 그 힘들지 않게 그리고 튜닝을 아주 제가 원하는 대로 적합하게 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품을 고르시고 샘플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의도한 대로 커스터마이즈 맞춤화돼 있는 기존의 상품들 단점을 보완한 상품들을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에 리스팅을 이제 하고 그
리스팅을 잘 팔릴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물론 영어로 진행해야 되니까, 네, 영어로 이 타이틀이라든지 특정점, 그 다음에 또 고퀄리티, 사람들이 많이 살 만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처음에 회원들이 걱정하시는 게 아마존에서 상품을 서칭하면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을 내가 그 팔았을 때 과연 이미 팔리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 잘 팔리겠냐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ASM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같은 상품들이 있어도 저희가 그 강의 내에서 알려주는 그런 전략들에 맞춰서 하시다 보면 기존에 있던 상품들보다 훨씬 더 노출이 잘 되고 판매량도 혹시 올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가 안 돼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상품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고 샘플도 여러 번 받아보시고 그 상품을 이제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저는 그 내용을 한글로 전부 다 적어서 그 이제 국내에 이제 있는 그 번역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ASM 전략에 맞는 그런 블랙 포인트라든지 이제 이미지들은 그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다 보면 그분들과 이제 대신에 저희가 그 전략에 맞게끔 만들 수 있도록 그 전문가한테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번역가한테 맡겨서 그 ASM 전략에 맞게 그 블랙 포인트, 디스크립션, 타이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지도 또한 이제 그 사진 작가님과 블랙 포인트와 이제 사진이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장점들이 잘 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번역하시는 분은 어디서 찾으신 건가요? 국내에 이제 크몽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쪽에 가면 저렴하게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좀 컨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컨택했을 때 약간 네. 어떻게 하면 좋은 번역가 분들을 약간 이제 저희가 같이 일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나 팁이 있으실까요? 크몽에 이제 그 번역가 분들을 먼저 결제를 하지 않아도 메시지를 좀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상품은 이런 것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번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들을 좀 장점이 될 수 있게끔 번역을 해주실 수 있냐라고 하면 그분이 답변이 오거든요.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성향을 이제 잘 파악하셔가지고 대화를 계속 하시다 보면 네, 좀 맞는 분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ASM에서 알려주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키워드들을 이제 포함을 해서 어떤 단어들을 포함해서 그 이제 광고 문단을 쓰느냐인데 네. 결국 강의를 잘 들어야지 정확한 디렉션을 줄 수 있겠네. 네, 맞습니다. 강의를 본인이 조금 자신에 맞게 습득을 하셔야 작가분들에게 디렉션을 정확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자세하게 보신 후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국내에서는 번역가를 써본 적이 없어서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혹시 네. 얼마 정도 드셨나요? 저는 그 A4용지 한 장당 4,000원 정도 굉장히 저렴하게 굉장히 저렴하게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리스팅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사진 네. 사진이 사실 많은 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고객들이 아이템을 검색을 해서 비슷한 아이템들이 쭉 나왔을 때 네. 가장 먼저 보고 들어가는 건 사진이잖아요. 네. 사진도 처음에 크몽에서 작가분과 진행을 하신 건가요? 그 국내에 이제 이거 또 말씀드린 네. 그 차이나 컨시어즈에서 네. 알고 계시는 국내 사진 작가분이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는데 저는 사실 그 제가 정확하게 원하는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작가랑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분을 이제 업체를 소개받아서 그분한테 이제 상품을 맡겼는데 저는 이제 애완용품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모델로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서울에 계시고 제가 저희 강아지를 데리고 가기에는 그때 당시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네네. 이런 애견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주변에 계시는 그 분이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사진을 찍어주셨더라고요.
아. 네, 굉장히 또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네. 저는 되게 굉장히 좀 저렴하고 좋게 할 수 있어서. 강아지가 들어가거나 사람이 들어가면 이 커다란 비용이 올라갈 텐데. 네, 네. 얼마 정도에 하셨는지. 저는 그. 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아, 맞죠. 네. 그, 눕기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제 배경이 하얀 사진들이 이제 그 아마존 정책인데, 네. 그 사진들하고 이제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까지 해서 약 한 30장 정도였는데, 저는 20만 원에 다 했습니다. 30장을 20만 원에? 네. 네. 그, 저희도 아마 같은 사진 작가랑 한 것 같은데, 느낌이. 저희는 커다란 25만 원을 네, 아무튼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듣기로 네. 그 맨 처음에 리스팅을 이렇게 하고 나셔서 더 경쟁력을 주기 위해서 고객이 직접 한 고객의 리뷰를 활용해서 사진을 이제 네. 퀄리티를 올리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이제 리뷰를 받다 보니까 사실 그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이 제 상품을 사서 그 사진을 올려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그 깊은 감동 같은 너무 즐거운 그런 게 있어서 아, 사람들이 아, 리뷰 착용 사진, 그러니까 실제 구매자들이 착용한 사진을 보고 구매를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 네. 알고 나서 네. 리스팅을 들어와서 물론 리뷰까지 내려가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이미지 안에서 네. 구매가 결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물론 리뷰에 내려가는 그 사진들을 볼 수 있지만 리스팅상에서 노출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장점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고객들이 착용하는 사진을 모아서 그걸 리스팅에 이제 올려놓으니까 전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말씀을 요약하자면 리뷰로 달아주신 사진들을 네. 콜라주처럼 모아서 맞습니다. 그 제품 이미지 컷에 네.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네. 더 이렇게 공감하고 네.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더 사진이지만 체감할 수 있고 그래서 구매 전율이 올라갔다는 의미로 네 들어도 괜찮.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리스팅 최적화를 끝내고 이제 ASM에서 알려준 기본적인 두 가지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아마존 안에서 하는 아마존 네. 스폰서드 네. 키워드 광고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그 통로로 해서 네. 외부에 있는 고객들을 네. 이제 데리고 오는 광고가 있는데 혹시 두 개 중 둘 다 진행을 하셨는지. 네. 그 네. 런칭할 때 그 ASM에서 알려주는 그 트래픽을 올리는 전략이 있는데 그거는 네. 같이 진행을 계속 했고요. 지금은 페이스북 광고는 이제 만약에 매출이 조금 떨어질 때는 소량의 금액으로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네. 그 PPC 광고는 지금도 현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알기로 한정민 디렉터가 네. 잡아줘서 네. 광고율이가 60몇 프로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로 인해서 좀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 있고 네. 또 알려주신 방법을 통해서 계속 최적화를 하고 계시는 중인 네. 거죠? 그 네. PPC를 이제 처음에 저는 네. 그 개념 자체를 잘못 잡고 있었는데 네. 이게 물론 이제 ASM 강의의 내용은 있지만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들은 알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론 PPC를 하고 있었지만 효율이 이게 잘 나오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가가 되지 않으면 또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여기 이제 마케팅 드라이브 한동민 대표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이제 또 미션을 몇 가지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충실히 좀 열심히 따라서 하니까 결과가 좀 좋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재도 지금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회원분들도 이제 물론 강의도 있지만 이렇게 운영진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PPT 화면 보시면
이제 이 제품은 아니지만 제가 그 사전에 양을 못 구해서 일단 애견용품 한다는 걸 위해서 강아지 리드를 네. 이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본인께서 주신 네. 그래프가 많이 나왔죠. 최근, 네. 최근 2월, 네. 18년도 2월 27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상품이 몇 가지로 지금 현재 저 매출을 내시고 있는 아, 저는 그러니까 상품은 네. 한 가지고요. 이제 네. 색상이 두 개라서 색상 두 가지. 예. 상품 한 가지. 그러면 그거 한 가지 결국 한 가지인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매출을 일어날 때에 하루에 얼마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아,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 퇴근 후에 한 3시간 정도 예. 뭐 조금 덜 하는 날은 1시간 정도 하긴 하는데 뭐 좀 이슈가 있으면 좀 더 오래 할 때도 있고 평균 3시간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3시간 중에 네. 이거를 운영하는데 3시간 다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내가 더 잘 하기 위해서 뭐 공부를 네. 하신다거나 뭐 더 알아보신다거나 이렇게 또 하시는 건가요? 아, 사실 이 그 사이클을 한번 돌려보면 거의 다 자동화이기 때문에 수치상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매출을 더 일으키기 위한 그리고 더 최적화시키기 위한 거에 대한 투자하는 시간이 네, 3시간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3시간 네, 정도를 네. 사용하고 계시는 두 번째 제품을 아마 네. 아까 방금 전 준비하신다고 네. 저희랑 시작하기 전에 하셨는데 네. 두 번째 제품을 하시더라도 그 3시간에 대한 시간은 변동 없이 운영이 가능하실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예, 한 번, 이제, 한 사이클 돌려봤기 때문에, 두 번째도 무리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도 약간 준비하고 계신다고 네. 했는데, 첫 번째 제품과 두 번째 제품을 준비하실 때 뭔가, 네.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네. 좀 노하우가 또 있을까요? 이미 뭐 잘 되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상품을 한다기 보다는, 또, 이제, 같은 카테고리 관련해서, 그 제 상품과 좀 더 연관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파는 것도 좋겠지만 약간 전문 브랜드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 연관성 있는 기존 상품과 연관성 있는 상품을 찾으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 페이지 자체에서 보면 제 상품을 보고 다른 상품을 구매하는 것들이 연관으로 뜨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목록들을 정리해서 아, 내 상품을 사고 어떤 주로 어떤 상품을 고객들이 많이 사는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지금 2차 상품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품에 대한 목적이 물론 매출을 늘리기 위함도 있겠지만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결국 그 두 번째 제품, 세 번째 제품이 내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고 연관된 제품이라고 하셨을 때는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이게 브랜드를 지금 만들고 계신 걸로 이해가 되고 결국 그 브랜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인지가 된다면 사실 네 번째 제품, 다섯 번째 제품 하실 때는 내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는 혹은 좋아하고 있는 고객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매출을 보장시켜놓고 혹은 내가 물건을 출시했을 때 이미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출시하는 거라서 아마 리스크도 적으시고 브랜드 만들어 가는 거가 가장 큰 포인트일 것 같네요. 두 번째 제품, 세 번째 제품 하실 때. 네. 네. 그러면 이제 Q&A 시간. Q&A 시간. 저희가 대략적인 질문은 드렸고 이제 Q&A 시간을 이제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셀츠바드님께 여러분들께서 질문하는 시간을 간략하게 갖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을 차이나 컨시어지를 통해서 제작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품 사양 작성부터 실제 프로토타입 완료까지 얼마큼의 시간이 소요됐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완성품을 소싱한 게 아니라 이제 제 입맛에 맞게 좀 튜닝을 했기 때문에 샘플을 좀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한 달 정도 걸리신다고 하는데 저는 좀 오래 걸려서 한 세 달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 샘플이 예. 튜닝하는 거에 대한 네. 샘플을 계속 네. 계속 한국으로 받으신 건가요? 네, 한국으로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계산을 네. 하고 한국으로 다시 받아서 네. 피드백 주시고 이 네. 과정이 세 달 걸리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는 아마존에서 이분은 아마존에서 잘 팔리는 아이템을 찾는 노하우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이분은 저 강의 보시면 다 나왔는데요.
사실 조금 여기서 바로 알려드리고 싶지만 내용이 너무 많다고 해야 되겠죠. 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자면 이제 잘 팔리는 아이템을 분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7가지 기회 요소를 찾는 방법이 이제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적당한 경쟁률에 잘 팔리고 있는 아이템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중급자 과정에서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그 매출 그 스크린샷에서 매출 금액이 맨 처음에 초기 투자 금액으로 다 이루신 건지 아니면 그 뒤에 수익 나무로 재투자하시고 재투자하셔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마 처음 금액으로 저 정도 하는 건지 요거가 퀘스천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초기 투자한 금액으로 계속 지금 비즈니스 늘려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수익이 나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훨씬 더 많이 소싱을 하고 입고를 해도 충분히 팔릴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조금 더 이제 원래는 500개씩 입고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1000개를 입고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수익을 모아서 한 번에 이제 1000개를 입고를 해서 아마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또 배수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매출이 이제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초기 자금 외에 제가 나머지 돈으로 투자한 건 없고요. 계속 그러면 수익을 재투자하시고 물건을 사용하시는 그러면 재투자를 전부 하셨나요? 아니면 좀 쓰시면서 하셨나요? 첫째, 둘째 달은 제가 그 현금 흐름을 네. 좀 관리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개중에 있는 생활비로 조금 쓰기도 했는데 현재는 그 이제 재고 그러니까 사업 자금은 전혀 건들지 않고 그대로 그걸로 계속 다시 재발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제가 듣기로 네. ASM을 시작하실 때 저랑 그때 청년에 보셨을 때 네. 와이프님이 결혼을 하셨었는데 네. 그 꼭 해보고 싶다고 네. 이제 어렵게 이제 했지만 그때도 강의비가 제가 4,000불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점점 물건이 팔리긴 팔리지만 네. 사가는 데 있어서 좀 큰 돈이 들어갈 텐데 저에게 네. 불안한 만큼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가족들이 계속해서 믿어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네, 그 와이프가 뭐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제 상황에 대해서 계속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달에 매출은 이 정도 되고 네. 수익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근데 이번에 다음 발주 때는 좀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겠냐라고 하니까 이제 어쨌든 수익이 나는 걸로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터치 않고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다음 질문. 강의를 듣기 시작해서 상품 소싱 하실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제가 4월에 진행했고요. 그 강의는 상품 FBA 입고는 8월 29일에 했으니까 4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러면 아마 물건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느라고 이번에 더 걸리셨는데 네. 업그레이드 시키시지 않고 ASM을 따라서 한다면 네. 대략 입고까지 만약에 소싱을 조금 빨리 하신다고 하면 네. 입고까지는 한 달 안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달. 네. 그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네, 그렇죠. 지금 판매하고 계신 제품은 국내 시장에도 판매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뭐 아마존도 잘 되니 국내 시장에서도 좀 팔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존 판매에만 집중하셔도 훨씬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내 시장은 이미 좀 최저가 싸움이 너무 심해서 그 소싱하실 때 투자한 금액 대비 마진이 남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아마존이 정말 아주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시면 그 확장하는 부분들이 또 강의 내용에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국내 시장에서 팔지 않으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확장을 지금 일본 아마존 쪽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확장성이 좋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굳이 국내에서 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일본 얘기를 아까 잠깐 들었었는데 네. 저도 지금 궁금한 건데 미국과 일본 중에서 네. 어디가 더 마진율이 좋은가요? 일본이 훨씬 좋은 게 배송료에서 일단 훨씬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북유럽으로 가신 거는 중국에서 네. 일본으로 보내셨어요. 네네네. 네. 마진도 훨씬 남길 수가 있습니다. 배송용에서 일단 적용한 게 있고, 약간 미국이랑 비교해보면 일본 아마존은 약간 지금 초기 상태 같은 느낌? 그러니까 미국 아마존의 좀 몇 년 전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직 그 진입하기에도 나쁘지 않아 보여서 그런 판단이 들어서, 물론 상품은 하나라서 확장하기에 좀 이른감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계속 서칭을 하다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반응을 보기 위해서 조금 입고를 했는데, 예상대로 좀 반응이 괜찮아서 이제 앞으로 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쪽의 마진율과 미국 쪽의 마진율이, 상품 마진율이 각각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국은 38% 정도 되고요. 네. 일본은 32% 정도 됩니다. 일본은 32%? 네. 일본이 마진율이 더 높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일본이 그 판매가가 좀 미국보다는 좀 낮게 책정을 해놔서. 네. 네. 그래서 하루에 한 미국과 일본 각각 몇 개씩 나가고 있는지. 미국은 지금 현재 재고가 없어서 조금 예, 낮춰놓은 상태인데 평균 20개 정도였고요. 네. 일본은 지금 평균 10개 정도. 상당히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아, 정도로 계산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되시길 바라고. 다음 질문, 초기 생산비용은 얼마나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저는 500개 했고요. 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500개에 700만 원이요? 네. 그러면 개당 얼마죠? 개당 전 7,900원 정도. 꽤 높은 아이템이죠. 네, 보통 하시는 거에 비해서. 아, 그 700만 원이 그럼 배송비까지 해서? 네, 맞습니다. 배송비까지 해서 보내주세요. 총 700만 원. 그러면 지금은 예전이랑 지금이랑 가격 계속 같이 똑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500개 하셨고 이번에는 네. 1,000개 하셨다고 했는데 네. 1,000개 했을 때 뭔가 가격적인 단가 이런 게 달라지시죠? 네, 훨씬 이제 많이 했을 때 네. 단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좀 LOQ를 그러니까 최소 주문 수량을 많이 하면 좀 단가적인 이득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몇 프로 단가 따주던가요? 뭔가 어떻게 해서? 많지는 않죠. 그 네. 얼마나 되지? 한 3위안 정도? 개당 3위안 그게 이제 동작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네. 경우는 그 이제 물건을 처음에 소싱한 네. 다음에 중간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단가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아마 기존대로 했으면 훨씬 더 많이 깎아졌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셀링과는 상관이 없는데 행정적인 질문하신 것 같아요. 직장 생활과 병행하려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아니면 매출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거든요. 저도 처음에 사업자를 내지 않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매출이 나고 하면 그 세금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사업자는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확장을 했을 때도 뭐 저도 잘 모르는 분야지만 뭐 미국의 LLC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들었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양쪽으로 비용 절약이 유리한 게 있는데 좀 더 매출이 커지시고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네, 네. 저희 이제 커뮤니티에 질문을 해주시면 저나 한성민 교육 대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도 일단 있긴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리고 참고로 9기가 곧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내용 참고로 좀 좋은 거 같은데 지금 질문에 답변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매출에서 사업자를 이제 본인이 네. 내셨는지. 저는 네. 이제 500개 처음 소싱했는데, 500개 완판 했을 때, 바로 사업자 등록했습니다. 한 달 정도 걸렸고요. 그 500개 완판했을 때 매출이, 네. 한 국내 금액으로 했을 때, 만 달러 정도 넘어갔던 것 같아요. 만 달러 정도요. 3만 원 넘었을 때 사업자 등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네. 아까 PPT의 매출액은 약 2만 불을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그거가 이제 월 매출인지? 네, 월 매출. 한 달 월 매출. 네. 순이 같은 경우에는 약 40%였으니까 8,000불 정도? 8,000불. 네, 그렇죠. 8,000불이죠. 8,000불 정도. 네. 다음 질문은
상품 배송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 샘플만 받아보고 제조업체한테 바로 직배송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배송 관련도 차이나 컨시어즈 도움을 받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저는 샘플 받고 제조업체에서 직배송하진 않았고요. 그 컨시어즈 통해서 배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보내신 거죠? 네. 아, 한국에서 직접 받아보시진 않고 그냥. 아, 근데 완성품은 받아봤습니다. 패키징 돼 있는 완성품 자체를 받아서 예, 제가 확인을 하고 확인하시고 예. 그다음에 네. 네. 분명 여러분들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원분들 중에 네. 빨리빨리 진행하시려고 그냥 중국 공장에다가 원하시는 것만 이렇게 이제 요청하셨고 중국에서 공장에서 알아서 만들어서 이제 보내셨는데 확인을 안 하셔서 이제 원하시는 것과 기대치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한번 있으셨던 분이 있는데 이렇게 완성품을 확인하시고 네. 그다음에 따로 검수는 그러면 안 하셨나요? 이게 또 많이 나왔을 때 불량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공장에서 네. 그런 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제가 만약에 깨지는 그런 부위의 상품을 했다면 전체 검수를 했을 건데 이거는 이제 깨지는 그런 상품은 아니어서 랜덤 검수만 진행했습니다. 랜덤 검수라고 하시면 네. 뭐 완성품 중에 무게 무작위로 뽑아서 네, 네, 네. 검수하시는 네, 네. 이번 거는 질문이 약간 긴데요. 네. 저희가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을 아마 이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드리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및 아마존 플랫폼 마케팅을 활용하고 계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느 국가의 아마존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타 국가의 아마존 플랫폼 판매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네. 하고 넘어갈까요? 네, 지금 메인은 미국 아마존 플랫폼이고요. 지금 일본 판매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두 군데 국가에서 하시고 계시고 혹시 향후에도 더 확산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유럽은 좀 진입장벽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이 좀 준비가 되면 네, 유럽도 지금 진행할 생각입니다. 호주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좀 네. 괜찮은 것 같고 얼마 전에 오픈해서 아, 네. 호주도 같이 하시면 어차피 똑같은 영어이기 때문에 뭐 리스팅 하시는 거야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페이스북과 아마존 플랫폼 마케팅을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마케팅 꿀팁이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꿀팁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지금 좀 어려운 단계거든요. 마케팅 부분에서 제가 알다시피 좀 병원에서 방사선사로만 평생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IT 쪽이나 마케팅 쪽은 알고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네. 저도 지금 계속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어서 뭐 크게 드릴 수 있는 꿀팁은 없지만 네. 저희 마케팅 트라이브 그 운영진 분들께서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꿀팁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마케팅 관련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공부도 계속 하시겠지만 네.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긴 한데 이게 이제 페이스북 혹은 아마존 관련 이제 마케팅을 시도하는 단계에 오셔야 사실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라서 이제 저희는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 혹은 규모가 된다고 하면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도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위해서는 사실 기초적인 작업들 제품을 고르고 만드시고 또 재고 입고하시고 최소한의 뭐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저희도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아마 뭐 또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네. 뭐 지금 걱정하시는 것들이 마케팅인데 사실 아마존 플랫폼 자체에만 집중을 하셔도 판매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요. 일단 기본기를 익히시고 아마존 자체에서 판매를 많이 하시는 걸 익히고 난 다음에 외적인 이제 트래픽이 필요할 때 마케팅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마존 자체가 이미 상품을 사러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사로 잡아도 충분히 판매는 가능합니다. 저도 외적인 마케팅을 거의 전무하게 그러니까 없이 했던 상황에서도 판매량은 충분히 네,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아마존에서 고객들이 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한테 잘 노출만 시켜도 네. 판매는 사실 저는 충분하다고 네. 네. 추가적인 팁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지금 보시는 것 중에서 상품이 있죠. 그 다음에 소심이 있죠. 그 다음에 홍보가 있죠. 리스팅 최적화가 있죠. 이 네 가지 중 어느 한 개만 남보다 경쟁자보다 뛰어나면 매출은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네 개가 다 뛰어나다면 굉장히 높은 나머지 순위권을 차지할 수 있지만 이 네 개 중 한 파트만 예를 들어 상품 커스터마이즈를 잘해서 경쟁자보다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소싱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에 좋은 퀄리티에 한다든지 규모의 경제가 좀 조용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팅 최적화 구매 전에 높일 수 있는 좋은 사진이라든지 뭐 훌륭한 카피 광고 문화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혹시 뛰어난 홍보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 네 개 중에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한테 강한 게 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좀 더 좋은지 제가 봤을 때 살찌 마들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더 남들보다 사격 있게 아이템 커스터마이즈까지 하고 본인이 강아지를 사랑하고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좀 플러스 효율이 좀 많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소싱 부분은 차이나 소셔지를 잘 활용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템이다 보니 고객의 리뷰라든지 이런 것도 끊임없이 받아서 사진을 이 상품에 업데이트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 플러스이기 때문에 홍보 쪽도 저희가 요새 같이 이제 도와드리고 있지만 홍보가 잘 시작화가 안 돼 있어도 이미 플러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얘만 조금 더 하면 뒤에 있는 것들이 시너지가 나는 효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다음 질문은 상품 리뷰에 올라온 사진을 그대로 상품 판매 사이트에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아마 염려되시는 부분이 계셔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이 좀 걸렸었는데 제 경쟁 상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해도 무방하겠다 해서 사용했는데 뭐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 상품에 있는 리뷰이기 때문에 뭐 사용하는 건 네, 뭐 초상권의 문제만 없도록 하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존에 고객들이 사진을 올렸을 경우 이제 본인의 네. 얼굴이 노출된 사진도 있고 뭐 제품만 찍은 사진도 있는데 네. 얼굴이 노출되더라도 아마존에 올렸을 때부터는 네. 그 사진의 권한은 아마존한테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법률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존 내에서만 그 사진을 사용한다고 하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으신 거고 그 사진을 이제 외부에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뭐 페이스북이나 다른 데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존에서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살찌바드님이 아니라 저희한테 하신 질문인데 저와 이제 대표님은 아마존 셀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뭐 당연히 하고 있고 오늘 제가 살찌 마들님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이제 또 내용이 이 뒤에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이 부분은 네. 뒤에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은 처음에 아마존을 시작하실 때에 500개를 재고를 쌓아두고 시작하신 건가요? 했을 때는 네. 재고를 가지고 시작하셨는지가 아마 궁금하신 것 같아요. 500개를. 조금 이해가 조금 다. 500개를 주문해 놓고 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때 주문 올 때마다 보내신 건지 아니면 500개를 내가 갖고 있고 혹은 창고에 두고 그 다음에 시작하신 건지 아마 이제 아마존 창고에 대해서 약간의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창고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아마존을 시작한 이유가 제가 재고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시작했던 거고요. 뭐 재고를 쌓아두실 필요 없이 아마존 FBA라는 그 창고에 넣으시면 배송 반품 다 알아서 아마존에서 해주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분께서 질문하신 거는 처음에 아마존 시작하실 때 500개부터 재고를 쌓아두시고 시작을 하신 건가였는데 네. 쉽게 500개를 샀냐라는 말인 거죠. 네. 그러니까 500개를 산 거죠. 500개를 네. 사서 아마존 창고에 넣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질문이 같은 분에 하신 거면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른 분인가요? 이제 네 그래서 재고를 저희는 뒤에 무조건 판매할 수 있는 기술 마케팅력
앱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재고를 당연히 사입해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500개를 사입하셨고 이제는 이제 판매 속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1000개를 사입하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은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반품에 대한 아 그런 질문이 있겠네요. 네. 반품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뒤에 질문들이 네. 두 분께서 다 이제 환불 요청하시는 것도 있고요. 네. 네. 불량률에 대해서 네. 제품 교환 뭐 마치는 뭐 다 같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네요. 좋네요. 환불이 저도 처음에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환불 요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정책 자체가 그래서 고객 우선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청하면 일단 바로 환불은 진행되고요. 그 반품은 다 아마존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 저희가 뭐 고객들이 반품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다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근데 반품 들어왔을 때 이제 재판매가 불가능한 재고들은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폐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받아오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또 좋은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 미국 내에 그 반품된 재고를 가지고 다시 재포장해서 만약에 판단했을 때 재판매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다시 FBA로 입고해주는 소량의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고요. 불량률이 처음에 좀 많았었어요. 제가 이제 사이즈가 이제 한 가지다 보니까 사이즈에 대한 반품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그 사이즈에 대한 부분 반드시 명시해놓고 확인하고 사시도록 또 리스팅 이미지도 교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환불료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10% 가까이 됐었기 때문에 아, 그 환불 요청이 10% 정도 되셨다고? 네네네. 사이즈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리스팅이 잠깐 닥쳤던 적이 있었는데 네. 너무 환불이 많으면 네네네. 다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마존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제 환불료를 줄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품을 조금 튜닝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이미지 리스팅에 올려놓으니까 이제 환불률은 4%에서 5% 정도 그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에서 5% 정도 지금 네네. 지금도 좀 환불이 들어갈 때마다 이제 고객들이 이제 환불을 왜 했는지를 좀 파악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어서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누군가에게도 마음에 안 드는 제품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불이나 교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사실 관건이겠죠. 저희는 처리하는 행정적인 부분은 아마존 창고에서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환불로 인해서 고객들을 네, 불만 사항을 저희가 듣게 되면 그것들을 오히려 개선해서 저희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사실 부분이라서 그거를 어떻게 대하시는 거가 더 내 상품을 개선시킬 건가 이 상품 안 되는구나 버려야지라는 이렇게 아마 성공과 실패가 그런 작은 거에서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드네요. 꾸준한 노력은 항상 필요하죠.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게 경제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자유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상당히 가치가 높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계속해서 잘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약간 개인적인 현실적인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아마존 판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이제 현재 수익을 얻고 계신데 이를 통해서 얼마나 행복해지셨는지 혹은 삶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저 같은 분이 많으실 텐데 그냥 어떤 이제 직장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고정적인 수익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안정적인 느낌은 있지만 이제 어쨌든 제 게 아니고 남을 계속 항상 도와주는 그런 인생이었었는데 내 거를 되게 해보고 싶다. 근데 가게를 차리기에는 금액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렇지만 뭐 확실히 이제 그 잘 될 거라는 자신감도 없었는데 ASM 광고를 보고 또 알아보고 시작을 해보니까 정말 그 저만의 즐거운 취미가 생긴 것처럼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 대한 그만둔다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돈이 있어야 저는 결혼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정도 꾸려야 되고 근데 ASM을 만나고 지금 첫 번째 목표가 직장 그만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난다면 저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들과 같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삶이 많이 바뀌고 많이 행복해졌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저는 또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직장을 그만두시는 게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같이 일하고 하자고 한다면 네. 당연히 예전 직장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서 본인의 어떤 그런 브랜드를 이용해서 네. 더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네. 저랑 같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 뭐 아닙니다. 그냥 나중에 천천히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좀 더 되고 나서 뭔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구조. 저도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는 걸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청년회 때. 그래서 애견 상품 상당히, 애견 쪽 카테고리도 상당히 관심이 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하지만 제가 하는 게 또 많다 보니, 정말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예, 또 이제 같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어떤 분이 하신다는 게 네. 참 좋고, 탐이 납니다. 네, 로고도 상당히 예쁘고요. 아, 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제작 원가랑 그 미국까지 보내는 배송비를 감안하셔서 마진이 매출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초기에는 그 상품에 대한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 상품이 내가 생각하는 판매 금액이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인정할 수 있는 가격이어야 되는데 그런 판매 기준이 사실 없어서 네. 저는 제가 최소 갖고 싶은 마진 25%로 처음에 설정을 했었거든요. 네. 팔아 보니까 이제 판매량과 이제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가격을 이제 재고가 너무 빨리 소진이 돼가지고 가격을 계속 올렸거든요. 안 팔리기 위해서. 네. 다음 재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네. 근데 가격을 올릴수록 더 많이 팔리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해가지고 아 이제 이 상품은 사실 제가 튜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아 네. 사실 경쟁 상품이 19달러 정도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40달러에 가까이 팔고 있는데도 거의 두 배로 오신 네. 그래도 소비자들이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이제 튜닝을 했다. 훨씬 더 좋은, 재료를 썼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계속 가격을 올려도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진은 한 38% 정도. 그,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브랜드 제품은 사람들이 아직 모릅니다. 이 제품에 대한 걸 안 써봤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이라도 중국에서 어떤 재료를 쓰는지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높은 게 높은 이유가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오히려 싸게 내놨을 때 안 팔리고 그 스펙 죄송합니다. 그 아무튼 그 퀄리티가 그 용도에 맞게 적당하게 비싸 있는 것들이 퀄리티까지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잘 팔리게 되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고려하셔서 굳이 남는다고 해서 저렴하게 팔지 마시고 계속해서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높여나가시는 게 항상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아마 저희가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약간 시기적인 것 같은데 지금 배우고 아마존 셀링에 관련된 것 같아요. 지금 아마존 셀링 관련해서 이제 배우고 시작하시는 것이 늦은 거 아닌지 시기상 혹은 뭐 시장상 그런 것들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개인적인 지금 현재 하고 계시니까 이해한다는 점. 네. 네. 제가 시작할 때도 이미 많은 분들이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아마존 규모, 그러니까 판매 규모에서 저희 같은 이제 서드파티 셀러들이 하는 그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미 뭐 7기였으니 많은 분들이 팔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 생각보다 아직 국내에 이 아마존 셀러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 지인들 자체도 아마존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말씀 더 보태 드리자면, 제가 준비를 지금 이런 질문을 나올 예상을 못해서 준비를 못했는데, 그 한번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매년 아마존 셀러가 얼마큼 정도 늘어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올해는 몇 명이었는데, 뭐 내년 얼마다. 아마존 셀러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경쟁이 포화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데이터를 찾아보시면 좋은데, 그건 뭐냐면 그 아마존 셀러로 인해서 1년에 1,000불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계정은 몇 개일까?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도 검색해 보시면 그 숫자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 말은 판매 계정은 늘어나는데 결국 진짜로 파는 사람들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아마존으로 매출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이제 무수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판매처 계정은 많지만 파는 사람은 사실 거의 한정적이라는 거죠. 시도해봤지만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면 더 신빙성이 있을 텐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사실 시기적으로 저는 아직도 기회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좋을 것 같고, 아직 관심 있으신 분들이 여기 계신 것 같아서 관심 네. 있으신 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험자로서. 처음에 재고를 물론 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드시고, 걱정도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좀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게, 반드시 팔리고요. 근데 얼마나 빨리 파느냐에 따라 그 내용들은 본인이 얼마나 이 비즈니스에 대한 태도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노력을 얼마나 더 하시는가에 다른 거고, 이제 재고는 반드시 팔립니다. 대신에 느리게 팔릴 수도 있는 거고, 빨리 팔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한 사이클 돌려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면 1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물건 떼어다가 파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을 운영한다는 마인드로 해야지 이 비즈니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회사를 한번 차려본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남자라면 항상 사업에 대한 그런 갈구가 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시원하게 좀 풀어줄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은 훨씬 좋은 정책들이 있잖아요. 뭐 환불 보장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걸음 해주신 거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일단 나가시면 되고, 저희는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